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이케고요. 오늘 주가 뭐 은봉인데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날이었고 반도체가 주도권을 아침부터 그냥 꽉 쥐고 하루 종일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중에 유의미한 반등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고 뭐 다른 업종이 갑자기 치고 올라온다거나 이런 패턴들도 거의 나오지 않았던 굉장히 좀 지루한 시장이었습니다.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장중에 가격 라인에 뭐 끌어올린 흔적은 거의 없거든요. 이런 구간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패턴이 나와주면 대부분 받아가는 겁니다. 애초에 올릴 생각이 그냥 없는 날이고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를 호가 아래쪽에다가 그냥 받쳐놓고 받아만 먹는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아요. 주가가 뭐 약세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고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나빴던 거는 시장이 너무 좀 지루했다라고 하는 거죠. 뭐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애들이 막 진짜 막 20개 올라가고 30개 올라가고 이러면은 시장이 좀 재밌거든요. 4개 안 올라가도 매매할 종목들이 팍팍 나오니까. 근데 삼전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재미가 없는. 그리고 이게 양시장이 막 빨간불이 들어오고 해도 지금 하락 종목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나오거든요. 양시장 보면은 대부분 다 대형주들로만 너무 좀 자금이 집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탄력이 좀 떨어진다? 네,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투심이 많이 약해집니다.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만 신나가지고 선물 매수에다가 포지션 늘려가면서 삼전 하이닉스로 시장 쭉 끌어올리고 그냥 포지션 양쪽으로 잡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시장에 빨간불인데 내 거는 잘 안 올라가네, 내 건 반등 잘 안 나오네 이런 생각부터 하기 때문에 좀 힘 빠지고 굉장히 좀 지루하고. 네, 그렇죠. 뭐 결국 반도체는 며칠 쉬었고 반도체가 오늘 이제 반등을 대형주들부터 가져간 거고 2차전지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이제 은봉 나온 거. 근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. 굉장히 제한적입니다. 이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도 쉽게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. 이전보다는 이케 주가 움직임도 재미가 없죠. 그래서 뭐 매도를 뭐 분할 매도를 뭐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뭐 매도를 뭐 나름 잘한 것 같아요. 뭐 이후에 뭐 신고가 가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다 보니까 이게 6거래일 동안 쉰 적이 없거든요. 이게 4거래일 쉬고 반등 주고 2거래일 쉬고 반등 주고 쭉 올리다가 2거래일 쉬고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때부터 이제 4거래일 쉬고 반등 주고 근데 3거래일 쉬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죠. 그리고 그냥 옆으로 좀 누워버리는. 오늘 한농화성도 마찬가지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 가격을 넘겨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가격을 바로 이제 반납을 해버렸고 이러면 얘도 똑같이 좀 지루한 흐름이 더 나와줄 확률이 높긴 합니다. 한농화성도 옆으로 또 눕는 종가 라인을 그냥 시가 라인에 맞춰가지고 또 옆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포지션은 그냥 대부분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지루한 것만 감안하고 어차피 2차전지가 또 올라가는 턴, 뭐 바이오가 올라가는 턴, 반도체가 올라가는 턴 지금 돌아가면서 가격 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흐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딱히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거. 도전해줄 자리에서 그러니까 위쪽으로 뚫어줘야 되는 자리에서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당분간은 기대감이 조금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무리하지 마세요. 제가 비중 이런 것들도 좀 적당히 좀 확 줄여가지고 매매,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줄여놓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너무 이제 초대형주, 양업종의 대장주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아, 2차전지가 뭐 강하게 움직여도 내 종목이 쉽게 쉽게 잘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되거든요.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은 이 상태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지루함을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업종을 개수로 돌려주고 시장은 이게 왜 잘 안 빠지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SDI가 뭐 혹은 LG엔솔이 지수를 뭐 1% 올렸다고 쳐요. 얘들이 둘 다 2% 2% 올려가지고 근데 코스피가 뭐 빨간불이 들어왔죠.
다음날 얘네들이 3%씩 빠집니다.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정 같은 애들이 2% 2%씩 올라요. 그러면은 코스피는 빨간불 들어오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전날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지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시장이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점점 움직이는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무리를 구제할 필요는 없고요. 움직이는 종목들, 그러니까 좀 시장에 아, 2차전지 반등이다, 반도체 반등이다, 바이오 반등이다 그럴 때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짧게 짧게 매매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시장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지금 탄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단기 종목들이 좀더 메리트가 높아지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테마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는데 갈 종목들이 갈 자리에서 못 간다라고 하는 건, 아, 뒷구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.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고 대응하는 게 좋으니까. 이케도 뭐, 지금 30만 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문제는 없거든요. 근데 너무 안 간다 싶으면 일단은 좀 비중을 다시 또 줄이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격적인 뭐 하락? 이런 것들이 나올 때, 그때 또 그냥 가격 반등 보고, 조금 더 비중 늘려보고, 이런 식의 대응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제가, 종목이랑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. 엄청 갈것 같지만 또 막상 다음날 되면은 전날에는 진짜 아 이거 내일 신고가 가겠다 하는데 다음날 되면 분위기 싹 바뀌거든요. 아 이거 오늘 안 올라가겠다 바로 생각 들죠. 이게 이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해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안 움직인다 이전보다 탄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것만 인지를 해도 굳이 우리가 막 무리하게 배팅하고 전고체는 정말 막, 뭐, 어마어마하다.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. 그러니까, 힘 적당히만, 주시고. 그리고, 오히려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밑으로 빠질 때 다음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노려봐도 나쁘지 않겠죠. 아직까지는 36만원. 이 시가 캔들을 지켜주는 게좀 중요하고요. 7만원 라인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캔들의 절반 라인과 기준이 되는 구간을 버텨주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래로 밀리고 다음번에 반등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아래 라인을 밀려 내려왔다 그럼 다시 이 시가 라인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감안하고 보세요. 지금 한노화성이랑 레이크 모틸즈가 같이 밀렸기 때문에 이수학 한번 볼까요? 이수학도 한번 더 밀렸죠. 얘도 지지라인을 어쨌든 이 캔들 안에서 잡아주긴 해야 됩니다. 13,250원까지 지금 시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, 요 가격을 찍은 다음에 반등을 줄 수도 있고, 아니면 하단 라인 좀 내려오고, 캔들 하나 더 만든 다음에, 그 다음에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지루합니다. 얘만 봐도 지금 이캔 흐름이 좀 지루하다라는 게 느껴지죠. 자, 오늘 요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오늘 캔들이 뭐 여기에 양매수가 들어온 거를 제외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관 쪽의 포지션은 변하지 않았다. 근데 지금 문제는 시장이 좀 굉장히 바늘구멍이고 좀 느리고 또 업종을 돌릴 때 점점 움직이는 종목수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이 캔도 쉽게 움직이기에는 좀 눈치가 많이 보이는 상황이다. 뭐 이럴 때 필요한 거는 결국 호재 같은 게 나와줘야 돼요. 근데 최근에 워낙 전고체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전고체 이야기가 시장에 나와도 막 즉각적으로 크게 반응을 잘안 하고 있죠. 예, 그것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다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. 오히려 뉴스가 안 나올 때더 주가가 잘 올라왔고요. 고점에서 뉴스 나오는 타이밍이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을 형성해주는 라인이 될 확률이 높다 했는데 뉴스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느려지는 그런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역시나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단기 종목들 매매할 거는 많더라고요. 네, 요거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고, 좀 지루하니까,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. 지루하기 때문에 안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, 이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도 같이 매매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한주 동안 또 같이 하면 멘탈적인 부분, 이럴 때는 멘탈적인 부분이 좀 밀리거든요. 좀 짜증나고. 그런 것만 잘 버텨내시면 됩니다.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